언어 복잡성의 정도는 확립하기 어렵지만 네안데르탈인이 어느 정도 기술적, 문화적 복잡성을 달성했고 인간과 교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어도 현대인과 비슷한 정도로 표현력이 뛰어났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위치, 사냥 및 채집, 도구 제작 기술과 같은 주제에 대해 소통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구문을 사용하는 다소 복잡한 언어가 그들이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는데 필요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경학적으로 네안데르탈인은 문장 구성과 언어 이해를 담당하는 확장된 브로카 영역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어의 신경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48개의 유전자 그룹들 중 11개는 네안데르탈인과 현대인 간의 다른 매트리와 패턴을 보였습니다. 이는 현대인이 네안데르탈인보다 언어를 표현하는 능력이 더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할수 있습니다. 1971년 인지과학자 필립 리버만은 네안데르탈인의 성도를 재구성하려 시도했고 그것이 신생아의 성도와 유사하며 입의 크기가 크고 인두강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는 네안데르탈인이 광범위한 발성 소리를 낼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입안의 혀 전체를 담을 수 있는 하강 후두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해부학적으로 특정 소리를 낼수 없었기 때문에 명확한 말을 할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지만 여전히 사람 속이 아닌 영장류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강 후두가 없다고 해서 반드시 언어 능력이 감소했던 것은 아닙니다. 1983년 케바라 2에서는 발성에 사용되는 네안데르탈인의 목불뼈가 발견되었는데 이는 호모사피엔스의 것과 거의 동일하여 네안데르탈인이 말을 할수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조상인 심아데 로스 우에소스 호미니는 호모사피엔스와 비슷한 목불뼈와 귀뼈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현대인 발성기관의 초기 진화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불뼈는 발성기관의 해부학에 대한 확실한 통찰력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네안데르탈인의 발성기관을 현대인과 비슷한 것으로 재구성했으며 그것은 유사한 발성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2015년 리버만은 네안데르탈인이 구문적 언어는 가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모사피엔스의 방언을 완전히 습득하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행동적 현대성이 최근에 독특한 현대인의 혁신인지 아니면 네안데르탈인도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죽은 사람을 묻었습니다. 이것은 화석이 풍부한 이유를 설명할 수는 있지만 사후 세계에 대한 그들의 종교적 믿음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엔 상징적이지 않은 동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알려진 네안데르탈인의 매장수에 대한 추정치는 36개에서 60개 사이입니다. 가장 오래된 매장은 약 7만 년전 이전에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된 네안데르탈인의 매장수가 적다는 것은 이 활동이 특별히 흔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안데르탈 문화에서 매장의 배경은 대체로 단순하고 얕은 무덤과 구덩이로 구성되었습니다. 프랑스의 라 페라시나 이라크의 샤니타르와 같은 유적지는 매장된 사람의 수로 인해 네안데르탈 문화의 영안실이나 묘지가 있었을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장례식에 대한 논쟁은 1908년 프랑스 남서부 동굴의 작은 인공 구멍에서 라 샤펠 오생원이 발견된 이래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라크의 샤니다르 동굴의 또 다른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은 침적 당시에 피었을 수도 있는 여러 꽃들의 꽃가루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고학자 랄프 솔레키는 식물의 약효를 통해 매장된 사람이 어떤 지도자, 치료사 또는 무당이었고 꽃과 네안데르탈인의 연관성은 인간성에 대한 우리의 지식에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더해 그 네안데르탈인이 영혼을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꽃가루는 이 네안데르탈인이 죽은 후 작은 설치류에 의해 침전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어린이와 유아의 무덤들은 부장품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프랑스 라 페라시의 신생아 무덤은 세계의 푸싯돌 스크레이퍼와 함께 발견되었고 시리아 데데리의 동굴의 유아는 가슴에 삼각형 푸싯돌이 놓인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크리미아 키이크 마이너스코바의 어린이는 의도적으로 조각된 푸싯돌 조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만드는 데에는 아마도 많은 기술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장품들은 중요성과 가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상징적 의미의 증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다른 네안데르탈인을 의식적으로 사냥하고 죽이고 식인을 했으며 두개골을 어떠한 의식의 용도로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62년 이탈리아의 고생물학자 알베르토 블랑은 이탈리아의 그로타 카타리에서 발견된 두개골에는 의식적 살인을 나타내는 빠른 머리 타격과 의도적으로 뇌에 접근하기 위해 기저부를 정확하게 배웠다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말레이시아와 보르네오의 수렵인의 희생자와 비교하며 두개골 숭배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네안데르탈인이 식인 풍습을 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의식적으로 식인을 위해 한 행위를 시사하는 증거는 없다고 할수 있으며 그동안 식인 풍습의 증거로 생각됐던 것들이 지금은 동그라이에나의 시체 처리 결과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